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27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26일 광명시 철산 4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첫 확진자의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광명시는 철산 4동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25일 광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경로인 어린이집과 스타벅스 철산 로데오점, 이천일 아울렛은 휴원 휴점에 들어갔고 A씨와 함께 거주하던 가족 2명도 자가격리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27일 기준 현재 확진 환자 1명, 자가격리 대상자는 4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시간 근무하는 비상방역 대책반을 구성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철산역, 광명 사거리역, KTX 광명역 등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해왔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직 미확인된 정보들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광명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광명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